안녕하세요. 미국 분석 기자입니다. 광안리 다세대주택 상가 만들기 끝냈습니다. 코너에 전면 좋은 건물이었는데 너무 오래된 건물에다가 위험한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건물이어서 최소한의 철거로 공사는 진행했습니다. 공리주택으로 불려질 겁니다. 마당 마감은 분탈 시공으로 최대한 빈티지하게 연출했고, 계단 난간도 아이언 각간 그대로입니다. 계단의 라인 조명 예쁘죠? 줄레온입니다. 1층은 상가 임대를 주고요. 여기 2층은 주인분이 운영할 위스키 바입니다. 내부 한번 볼까요? 음침한 동굴 컨셉입니다. 영상으로 표현이 잘안 돼서 시멘트 느낌 그대로 시멘트, 유리, 자연석, 스댄 자연 그대로의 컨셉입니다. 나름 특색 있습니다.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전 이런 분위기 엄청 좋아합니다. 위스키 한잔 생각나네요. 책장도 곳곳에 있습니다. 스위치 켜고 화장실. 3층에 한번 가볼까요? 에어비앤비입니다. 마감한다고 조명 달고 있습니다. 안방엔 수입벽지. 유니크하죠? 나무로 짠 싱크대 설치되어 있고요. 석이목이랑 잘 어울립니다. 메인 욕실입니다. 분위기 있죠? 여긴 샤워 공간. 공리주택 사장님 네분 고생하셨습니다. 번창하시길 빌겠습니다.